우리는 한 가족! 그럴 줄 알고 빗물 홍통을 잘라놨지. 이것으로 도둑 체포 성공. 아 여보, 오늘 두 달 동안 골칫성이던 도둑을 잡았어. 나 잘했지? 잘했네. 그런데 내일 아빠가 오라는데? 네? 장인어른이? 왜 또? 그러니까 내일 약속 잡지 마. 내일은 또 일을 얼마나 시키시려고. 그 방법이 있었지. 좋았어. 자서방, 어머님 건강은 어떠신가? 아, 당뇨나 고혈압, 신경통은 조금씩 있으시죠. 네, 그럴 줄 알았어. 나이가 드는데 안 아플 수가 있나. 그런 이유로 오늘은 단이 할머님을 위해서 건강에 좋은 인삼을 따기로 했다. 인삼이요? 아, 오늘은 인삼 농사 일이군요. 알겠습니다. 어라, 싫다고 할 줄 알았는데 왜 웃지? 아, 그건요. 어? 전둥? 어머니! 사돈 어른이 여기 왜 웬일로? 아, 농사질 일손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도우러 왔지요. 하하하, 그러세요? 이러면 차서방을 막 부릴 수가 없잖아. 어쩐지 이런 꿍꿍이가 있었구나. 내 아들 부려먹으시려고요? 그렇게 절대로 안 됩니다. 전 어머니만 믿어요. 걱정된다. 나도. 우와, 이게 다 인삼이에요? 그럼 인삼이지. 이쪽부터 1년 된 인삼, 2년, 3년 해서 마지막에 있는 게 6년 된 인삼이란다. 우와, 인삼 키우는데 6년씩이나 걸려요? 씨를 받아서 싹을 키우는 2년까지 합하면 전부 8년이지. 자, 시작해볼까? 잡초도 뽑고, 인삼에 영양분도 주고, 꽃도 따고, 아주 바쁠 거야. 나 혼자 다 할 뻔했는데 살았다. 다음 주 엄마 생신을 맞이하여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다. 선물? 어떤 거 드리려고? 건강에 좋은 인삼을 선물할 거야. 아이, 형님, 인삼은 비싸잖아요. 엄마 선물인데 가격이 문제야? 어차피 훔칠 건데. 에? 엄마 선물을 훔쳐서 드린다고요? 생각해봐. 우리가 돈 주고 사오면 엄마가 좋아하시겠니? 아, 엄마 선물도 마련하고 그거 좋은데? 아우. 그런데 형님, 우리 훔치는 거 번번이 실패했잖아요. 이번에도 실패하면 엄마 선물은... 이번엔 절대로 실패할 리 없어. 왜냐? 만일을 대비해 작전을 세워놨으니까. 작전? 아, 이거 차서방이 뽑은 거예요? 네, 뭐 잘못됐나요? 잔뿌리를 죄다 잘라놨네. 이걸 어떻게 팔라고? 다혜는 나 닮아서 똑 부러지게 일 잘하는데 이게 참... 아, 잠깐만요! 지금 그 말씀은 우리 아들은 절 닮아서 일을 못한다는 건가요? 아니, 또 그 말을 그렇게 받으시면 제가 곤란하지요. 아, 그래요! 다니에미는 사돈 어른을 닮아서 아주 똑똑합니다. 얼마나 똑 닮았는지 성격 까다로운 것까지 판박이네요. 네, 성격이 까다롭다니요? 우리 다혜가 성격이 얼마나 좋은 앤데 결혼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격이 변했을까? 뭐라고요? 사나, 나 간다. 나 이런 소리 듣고 일 못 도와준다. 어머니! 에이, 나도 이런 기분으로 일 못해. 일 끝나면 인삼이나 왕창 주려고 했는데 싫으면 말라지. 아빠! 장인어른! 그러게, 왜 어머니한테 전화한 거야? 몰라, 당신 탓이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해. 참, 아빠! 어머니! 어머니!
다들 가버리면 결국 내가 또 다 해야 하잖아. 자탄, 아무래도 갑옷 불러야겠다. 그렇지, 갑옷 불러야겠지. 야, 사해야! 어? 차 서봐! 트럭봇이랑 라인 일당? 야, 당장 그만두지 못해? 그게 얼마나 어렵게 키운 인삼인데? 아이고, 또 차 형사님이잖아. 트럭봇! 연막탄 발사! 비너블 어디 가든! 안녕 차탄! 나는 뭐든지 돌리는 스피너블! 내 이름은 보디가드! 누군가를 지키는 보디가드! 오늘은 무슨 일이지? 외할아버지 인삼밭에 도둑이 들었어! 인삼 도둑 좀 잡아줘! 오늘의 임무는 인삼을 보디가드 하는 거군! 스피너블, 가자! 좋아! 대신 일 끝나면 다들 춤추고 노는 거야! 와호! 작전대로만 하면 되니까 모두 준비해. 네, 가세요. 나 잡아봐라. 저 어떡해? 저 바구니에 인삼이 들어있는데. 내가 맡겠다. 스피랩은 넌 트럭을 쫓아가. 어느 쪽을 쫓아갈까요? 알아봅시다. 어허, 너부터 잡으라는데. 헤자. 스피너벨 어택. 이번 작전은 셋이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 삼거리 작전이지. 만약 둘이 잡히더라도 남은 한 명의 인삼은 남는 거란 말씀. 그 인삼을 어머니께 선물로 드리는 거야. 어디서라 인삼 도둑아! 응? 이게 뭔 소리야? 겨우 그런 고물 트랙터로 절 잡겠다고요? 어르신, 쫓아오다 다치셔도 저 책임 못 져요? 누가 할 소리? 다치는 건 너다, 이 녀석아! 으악! 왜 이렇게 빨라? 나도 질 순 없지! 얼른 차 세우지 못할까? 아차차! 이 트랙터 오래 달리면 부서지는데! 아이고, 살아달려! 비켜! 오지마! 아이고, 땅통 로봇들한테 당한 것도 모자라 이젠 고물 트랙터한테 당하다니! 아우, 창피해라! 내가 왜 여기서 달리는 거야? 뛰어내릴 수도 없고 누가 나 좀 살려줘요! 이거 나 죽네! 다해야 하나! 괜찮으세요? 다치신 데는 없어요? 아우, 왜 저를... 아까 화 많이 나신 거 아니에요? 아, 화난 건 화난 거고 우리가 남도 아닌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. 사돈 어른, 고맙습니다. 장난은 여기까지! 어디가! 에너지 파이터!
지틀린 레이저! 이럴 줄 알았다니까! 좋았어! 음악 시작! 우후! 지금도 돌고, 스피너도 돌고, 나도 돌고! 지금은 스피너블 타임! 그레잇! 이걸 어떻게 다 찾았어? 라인일 땅이 떨어뜨리고 갔나 봐. 이건 사돈 어른이 도와주셔서 찾았는데 우리 사위가 누굴 닮아서 용감하고 멋진가 했더니 사돈 어른을 똑 닮았더군요. 화해하신 거죠? 아, 화해는 무슨, 우리가 언제 싸웠다고 아주 살짝 다툰 거지. 아이고, 맞아요.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죠. 안 그러냐? 자, 그래서 우리는 안 가죠.